세종 한국어 평가는 국외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고 보급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세종학당재단이 자체 개발한 한국어 평가로 세종학당 졸업생 그리고 현재와 미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합니다. 세종 한국어 평가는 한국 최초의 단계적 적응형 검사인 아이스카를 통해 응시자 수준에 따라 맞춤형 문항을 제공하여 듣기, 읽기 능력뿐만 아니라 말하기, 쓰기 능력까지 의사소통 전 영역을 종합적으로 측정합니다. 아이스카는 듣기와 읽기 영역에서 단계별로 응시자의 답변에 따라 문항의 난이도가 실시간으로 조절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아이스카는 비교적 짧은 시간과 적은 문항만으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학습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응시자들은 인근 세종학당에서 아이스카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필요와 상황에 따라 지필평가 방식인 스카 PBT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세종 한국어 평가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 채점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정밀한 평가를 지향하며 최상위 한국어 교육과정인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점수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현재 세종 한국어 평가는 전 세계 세종학당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 기업 취업, 유학, 한국 입국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빛는 꿈, 세종 한국어 평가가 함께합니다.